씨 과거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풀하우스에서 네. 친해진 송혜교 씨랑 일본으로 우정여행 떠나셨는데 송혜교 연적으로 나왔죠 그 당시? 실력이 네. 비슷하죠 네. 근데 우정여행 떠났는데 술병 때문에 몽땅 물 망친 적이 있다고 제가 그 혜교하고 놀러 가기로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네. 그 전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술을 엄청나게 먹인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을 갔는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약간 여행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. 너무 미안하잖아요. 정신을 차려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. 그리고 딱 앉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. 일본에. 동경에? 네, 동경에. 그래가지고 약간 가라앉은 머리가 갑자기 완전 또 난리가 난 거예요. 아, 다 아픈 거야? 네. 그래서 오바이트를 거의 9번 했어요.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이 좀 모자라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비타민 C가. 네, 탁자 위에 레모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먹었는데 약간 좀 맛있는 거예요. 연거푼 7개를 먹었거든요. 아, 과다복용이네. 그러면 안 돼.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오바이트. 또? 뭐 오바이트 이렇게 많이 해? 아니, 오바이트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? 자, 우리 저 신비라 씨가 말이죠.